네, 썬데이탐 시작합니다. 보스입니다. 와우, 보스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. 보스 시리즈를 이제 쭉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를 끊을 명기 중에 명기 DD3의 T. 이야, 이 모델 진짜 이건 새 제품이에요. 진짜 이거 중고로 구하기도 힘든 그런 기어인데 DD3와 이제 DD3의 T와 다른 점은 여기에 탭 템포 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. 그래서 익스프레션 페달을 빼가지고 템포를 따로 밟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거 되게 명기인데. 그리고 여기 우리 이거 할 수 있죠? 건전지 넣죠, 건전지. 오, 건전지 들어있어. 오, 그냥 해봐야 되겠다, 이거 그러면. 안 꽂고 그냥 해볼까요? 꽂을까요? 안 뽑아보십시오. 네, 되게 궁금한 사운드죠. 자, 무게 볼게요. 무게 보겠습니다. 짠. 420g. 네. 얘 무겁죠? 거의 뭐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브도우미 김보수 병호입니다. 아하! 아하, 호가 많죠? 네. 저 오늘, 보스로 쭉 달려볼 건데, 올해 들어가지고. 이제 새로운 연도가 시작하잖아요, 곧. 네. 우리가 공식적으로 2021년에, 2022년에 네. 12번 만났습니다. 네, 공식 12번, 한, 그, 비공식 한 2번. 네, 2번 정도. 네, 그렇습니다. 12번 만났으면 한 해가 갔다는 얘기죠. 네, 그렇죠. 띠로리. 예. 그래서, 이제 새로운 뭔가 시작을 알리는, 네, 보스의 첫 기어는요, DD3T! 예, 진짜 명기고요. 제가 DD1부터 썼었는데요. 네, 얘가 좀, 색깔도 안 바뀌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색깔도 이거 뭐라 그러지? 아이보리. 펄 아이보리. 누리끼리한. 예, 예, 예. 네. 이거 색깔도 안 바뀌고 사이즈도 안 바뀌고. 그렇죠. 이 디자인도 안 바뀌고. 네. 그 사이즈가 안 바뀌었다는 건 굉장한 저거죠. 어떤 거든지 다 컴팩트하게 만들고. 그렇죠. 어떤 자리에든지 딱 제자리에 딱딱딱딱 껴지는 이런 어떤. 그렇죠. 그런 크기에 대한, 예, 자부심. 네. 요거 두 개짜리. 그렇죠, 그렇죠. 하나짜리, 네 개짜리 이런 식으로. 맞죠. 딱 이렇게 딱. 그래서 페달보드도 보스에 맞춘 페달보드들이 되게 많아요. 사이즈의, 네, 정량의, 네, 사이즈가 보스에 맞춰진 게, 그러니까 많죠. 이펙터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. 보스보다 좋냐, 보스보다 나쁘냐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항상 보스를 놓고 기준점을 보스에다 잡고 있으니까. 기타의 역사처럼 이펙터의 역사도 A 기타가 나왔는데. B 기타는, 네, A 기타의 장점과 우리의 기타의 장점을 갖고 있다. 네네. C 기타는 A, B의 장점을 갖고 있는 C 기타다. 네네.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보스냐? 아니냐. 그쵸, 우리는 보스코 소리도 나고 우리 소리도 난다. 그렇죠, 그렇지. 우리는 보스코 소리도 나고 얘네 소리도 나고 우리 소리도 난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 복극하는 게 계속 가지고 오는 거야. 네. 그래서 보스가 거의 기준으로 돼서, 네, 보스를 오마주하고, 네, 막 이렇게 다운 복극한 그런 기어들이 기반으로, 네, 이제 그 발전에 거듭을 하고 있죠. 그다가 제가 사용했을 때 DD1부터 사용하셨다고, 네, 하는데 저는 DD3부터 봤고요. 네. DD3에서 저는 이제 주력으로 사용했던 게 DD5. 오, 5 좋죠. 5가 되게 명기라고 해서 되게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단종이 됐다. DD3도 구하기 힘들었고, 네, 5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시 막 스물스물 보스, 네, 애들이 기어 오르기, 네, 시작해가지고. DD3T는 이름이 좀 T가 뭔가 생소하죠. 생소하죠. 탭 템포라는 뜻은 알겠는데, 네네네, 이렇게는 안 만드는데, 그죠? 그러니까요. DD3T. 예. 원래 DD3에는 탭 템포가 없었어요? DD3에는 탭 템포가 없습니다. 아, 네네. 그 이후에 이제 탭 템포를 장착해서 나왔고. 5. 그렇죠. 5랑, 네, 7 뭐 이렇게 탭 템포가 있죠. 그래서 얘네 DD3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, DD3의 그 모든 걸 다 기반으로 탭 템포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한, 네, 그런 이펙트 DD3T. 그래서 다른 사운드나 이런 거는 DD3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여기에서 이 템포, 네, 이쪽 여기다 이제 익스펜션을 딱 해갖고, 네, 누르면 따로 누를 수가 있죠. 왜냐면 이게 사실 생각보다 이 페달이 무거워요. 묵직하죠. 똑똑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밟을 때 탭에 대한 좀 뭔가 더 쉽게 밟을 수, 네, 있도록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사용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
이 정도 타임으로 네네네 네. 가보겠습니다. 뭐 간단하겠죠? 얘를 꾹 누르면 탭템포가 네. 활성화가 되어 꾹 초록색으로 네. 오, 바뀌었다. 그리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좀 빨리 한 거죠? 네. 오 좋다. 하고 느리게 하면 됐다. 아주 빨리 해볼까요? 탁탁탁. 오. 오. 오 재밌어. 오. 아주 좋죠. 아, 또 꾹 누르면. 네. 이제 활성화를 끊으려면 꾹 누르시면 돼요. 그럼 마지막 탭 네. 템포 자리로 그대로. 네. 그대로 거기서 멈추고 네. 이제 이렇게 확정이 지어지는 거죠. 템포가. 간단하고 좋네요. 네. 네. 그러면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보스 사운드. 아 이게 지금 밑에 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, 잘 안 울려. 어. 네, 자. 아 해서 자, 우선은 그린 톤이고요. 네.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이게 진짜 깔끔한 깔끔 깨끗하다 어. 이런 걸 갖고 깨끗하다 그러고 그렇죠. 아. 그리고 뒤에 그 늘어지는 딜레이의 그런 사운드들이 너무 정갈하게 떨어지죠 이렇게. 이게 막 요즘 나오는 딜레이 보면 뭐 테이페코 디튠 뭐 디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 돼요. 그냥. 정말 정석 딜레이의 네. 정석이죠.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 다른 거 딜레이의 뭐 기능들이 많은 애들 이제 11개의 딜레이 그렇죠. 타입을 가지고 있다 막 이런 애들도 얘는 꼭 들어가요. 그렇죠. 거기에. 네. 거기에 꼭 들어가는데 걔만 봤을 때 이 정도의 사운드의 깔끔함은 사실 이 하나의 이 기어는 네. 못 따라가는 못 그런 사운드 느낌이 좀 있습니다. 네. 와, 너무 좋네요. 네. 이 가격은요. 얼마예요? 23만 원이에요. 네. 야. 그때 DD3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였죠? 그 한 19만 원, 18만 원, 뭐 2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? 네네네. 82년도인가 3년도에 제가 샀는데 그때 10만 원 후반, 18만 원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. 19,800엔. 아. 19,800에서 진짜 그 19만 20만 원이네 20만 원.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네요. 가격이. 네. 지금도 DD3가 네. 지금 20만 원 수입처에 가면 네. 있어요. 20만 원. 18만 원. 그 값 똑같은 거예요, 그럼. 네네. 그리고 얘는 지금 23만 원. 네. 오. 근데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딜레이를 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탭으로 맞추는 경우가 네.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탭 설정이 되어 있는 얘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사용 실용적인 면에서는.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 정도 두고 타임은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지 놓고, 않고 그냥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치면 다 맞아요. 다 맞아 다. 와 이런 느낌. 그렇죠. 여기에 뭐 듀얼 뭐 네 우리 레드락 한번 걸어볼게요. 예 그러시죠. 이게 이런 거지. 사실 딜레이 켜놓으면 계속 치고 싶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기분을 주는 거죠. 그래서 깨끗해. 기타 키즈들한테 네. 사실 딜레이 키고 연습하는 게 솔직히 그렇게 막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긴 해요. 왜냐면 계속 치고 싶거든. 네, 그런 이제, 것들이 좀 있죠. 아 이거 진짜 좋네. 아 이게 간단하고. 네 사운드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마샬에 한번 물려볼게요. 네. 오. 와 너무 좋다 이거. 그러니까 앰프의 특성에 따라서 딜레이의 그 사운드의 질감도 굉장히 잘 묻어요, 그렇죠?
먹먹하지도 않고 그쵸? 아 그냥 보스로 또 보스 사야 되나 보다. 어 그치 왠지 예. 다시 뭔가 어 그걸로 가야 될 것만 같은 예. 역시 보스지 예. 뭐 이런 느낌. 자 레드락 걸어볼게요. 예. 와. 야 이거 레드락 좋다. 와, 이거 진짜 얘는 연기다. 그냥 뭐 군더더기가 없네요. 네, 그러네요. 자,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 사실 사운드 면이나 이런 건 너무나 다 입증이 된 거니까 타임즈에 여기 지금 쇼타임 루프가 있어요. 아, 쇼타임 루프가 있어요. 홀드 대신 네. 그게 달렸네요. 네네. 그럼 밟을 때마다 녹음 네. 되는 거예요. 이게 된 거야. 자. 와, 아. 그렇게 되는 거죠. 0.8초 녹음 되는 거니까. 네. 치고 나서 0.8초 내로 아. 이렇게 아 내가 좀 빨랐다 그죠? 3, 4 됐다 오 아 예 이게 하나의 그 0.8초에 띡 치는 그 사운드를 계속 루프를 네, 돌려주면서 네. 밟고 있을 때는 그 루프의 사운드가 계속 나와요. 네. 그러니까 어차피 짧은 시간이니까 그 한 음밖에 나오진 않겠죠. 네 그러니까 네. 뭐 엔딩 할 때 좋죠. 네. 해놓고 짠짠짠짠짠 해놓고 얘를 엔딩 사운드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. 네, 이런 건 좀 신기한 거죠. 그리고 여기 롱타임 800ms 그리고 200ms 50ms까지. 네. 50으로 해놓으면 완전 쇼 딜레이겠죠? 네. 50으로 해놓으면 이 타임을 풀이 50. 네, 50이에요. 야. 그리고 그 아래는 네. 더 짧겠죠. 아, 뭐 200ms는 그 200ms 앞뒤로. 근데 거의 뭐 사용할 때는 800ms로 해놓은 다음에 요거 잘 조절하면 네. 돼. 여기에서 좀 왔다 갔다 조절을 하시면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피드백 있고 레벨 있고.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가 건전지를 껴놨어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사운드가 보통 보스나 이펙터들은 아답터를 연결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신호를 주는 것보다 건전지로 컴팩트하게 사용하시는 게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요. 이거. 돈이 좀 많이 들죠. 네, 건전지 값이 계속 들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사운드가 되게 좋고 그리고 어디 공연장이나 이런 갈 때도 또 아답터 안 챙겨가고 건전지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해보는 거 있습니다. 이게 드라이브 종류는 진짜 건전지 오래가요. 아, 네네네. 이런 공중 딜레이나 뭐 리버브, 코러스 뭐 이런 것들은 건전지 좀 많이 먹긴 하는데 네. 뭐 그래도 뭐 공연 한 타임 하는데 네, 뭐 주장 없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아, 난 세네 타임 했던 것 같은데 네. 공연 했을 때. 그리고 얘 단을 물릴 때 저희도 아까 전에 여기 설치를 하면서 이제 앞단이 있고 뒷단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얘를 이제 이 앰프 쪽에 앰프 네, 쪽으로 맨 뒷단에 넣어놔요. 네, 맨 뒷단에다가 이제 딜레이를 설정을 하시면 그 앞에 있는 것까지 다 먹고 좀 되게 깔끔하게 딜레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기타의 앞단에 넣으면 딜레이만 너무 딜레이 강조되고 그 다음 소리가 게인을 덜 먹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파워가 떨어지니까 이거 막 되게 지저분해요. 네. 그래서 뒷단에 거의 되게 잘 묻히게끔 이렇게 연기를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가 진짜 있습니다. 진짜 계속 치고 싶네 이거. 그렇죠. 이게 이게 지금 뭐 드라이브를 먹인 것도 아닌데 클린톤에도 불구하고 네. 아 좋아 이거. 자, 한 줄 평 주시죠. 김보스 병호님. 옛날에 인우 우리 박인우 호스트가 준 한 줄 평 그대로 드리겠습니다. 네. 노병은 죽지 않았다 사라지지도 않았다. 아하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네. 오. 10년마다 패션의 스타일은 돈다. 네. 이펙터도 돈다. 네. 라고 하겠습니다. 야, 돌아온 것 같아요. 네. 이게 너무 산으로 갔어 이펙터들이. 계속. 네. 그렇지. 만들다 이제 안드로메다까지 간 거예요. 가다가 이제 뭔가 막 지쳐. 이거 아닌 것 같아요. 다시 보스. 아 보스가 있었어. 막 이렇게 되는 거지. 이따가 또 요즘 친구들에게는 또 신선하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이런 사운드 간단하고 컴팩트하고. 네. 네. 자 그러면 별점 드리겠어요.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. 몇 대 몇? 네. 9점. 9점. 네. 이게 가격이 살짝만 다운만 시켜졌으면 네. 한 9.5? 9.5 10? 네. 뭐 이 정도? 네. 네
사운드가 너무 좋고요. 이건 뭐 군더더기 없고 그, 뭐라 얘기할 그 뭐 게 없어서. 네. 지금 뭐 기타 키드들한테 이펙트 뭐 살까요?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네. 보스 사 이렇게 끝나는 거야 솔직히. 어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딜레이 뭐 살까요? DD3 이렇게, 이렇게 DD3 해요. 사, 보스 거 아무거나 사. 3를 사고 5를 사고 아무거나. 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만큼 네. 거의 딜 뭐 사운드 정석이라고 네. 할 수가 있으니까. 네, 오늘 보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자 보스 DD3의 T. 네, 함께 해봤고요. 역시나 배신하지 않은 사운드로 그렇죠. 귀가 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멋진 기호와 함께 보스 쭉쭉쭉 달려볼게요. 네. 여러분들 추운 시간에, 추운 계절에 네. 네, 따뜻하게 따뜻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봐요. 안녕!